안녕하세요.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 앞에 있는 화단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. 최초에는 밭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근처에 멧돼지가 살고 있어서 밭을 만들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화단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준비된 씨앗은 봉선화가 두 봉 있고요. 그 다음에 맨드라미 그리고 나팔꽃 그리고 채송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은 목사 스트레인지는 농사를 잘 몰라요.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며칠 전에 튤립 두 그루를 심었고요. 튤립 두 그루를 심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무 가까이 심은 거 아니냐,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두 그루보다는 여러 그루를 심어야지 예쁘다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조금 더 구입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밭으로 쓸 이 공간은 지난 2월 달에 저희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테두리까지는 만들었는데요. 아직 아무것도 심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황폐합니다. 그래서 이곳에다가 예쁜 꽃들을 심어서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원래 여기에 낙엽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. 이 주변에 저희 주변에 참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낙엽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이 낙엽들도 오늘 같이 함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도 잔소리 하셔도 됩니다. 자, 오늘 반일을 도와줄 우리 둘째 딸 김루아 어린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투입. 돌 주워. 네. 돌 주워. 자,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일을 도와줄 우리 김루디 어린이입니다. 자, 투입. 안녕하세요. 고개 숙여야지. 배꼽 인사. 너 차갑죠? 짚어 올려, 짚어. 자, 지금부터 꽃이 심겠습니다. 나 봉선화. 난 나팔꽃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난 채송화. 자, 섹션을 나눠줄게. 네. 네. 잘 보이실까요? 어떻게 해? 이게 이제 맨드라미 씨입니다. 맨드라미 씨. 깨처럼 생겼네요. 맨드라미 씨.
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. 꽃밭을 마구 심었습니다.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꽃밭을 만들어 본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. 초보 시골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마구잡이로 만든 꽃밭, 과연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. 생명의 힘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